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 그날이 부활절이지요. 죽음조차 이기셨는데 절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고난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고통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난 성도들 가운데요, 한 명 대여 없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다 걱정이 있고 다 근심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 땅에 걱정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고통을 극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왜냐하면요, 말씀대로 참아야 되지요. 고난도 겪어야 되지요. 사랑해야 되지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현재를 참을 수 있고 억울한 소리들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끝에 이기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요, 현재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고,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요, 신념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가치관이 아닙니다. 독일 신학자 불투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부활했다, 육신으로 부활 안 해도 부활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슴속에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가치의 문제고 관념의 문제지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실제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간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나왔다. 신화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을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이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실제를 믿는다는 것이 부활신앙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가치의 문제나 철학의 문제나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의 문제죠.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 신앙이 부활신앙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제1이라 말하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요, 예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요, 그걸로 끝나면요, 생활이 엉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부활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요,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데 뭐 이러면서 방탕하게 되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현재의 삶이 성실하다는 겁니다. 10분 후에 올지 1시간 뒤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현재의 삶은요,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시간이 바로 앞에 다가온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성도는요, 삶의 열매가 있고 입의 열매가 있고 행동의 열매가 있고 관계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이 기사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승천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기사는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그리고 서신서들 중에 히브리서에 고린도전서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천기사가. 만약에 승천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충분히 관념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승천사건이 나왔는데도 불투망 같은 사람은 예수 부활했다, 안 살아나도 부활했다, 사람 마음속에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철학자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승천기사가 없었으면요 충분히 100% 관념화되고 철학화되었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죽은 자의 부활도 믿기 힘든 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죽으시기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을 2중 3중 시근장치 해놓고 걸어 잠궈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싹 나타나시고,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 갑자기 싹 사라지시고, 복음서에 보면 11번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죽으시기 전처럼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하셨더라, 한 번도 없습니다. 싹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싹 사라지시고. 예수님 몸은 몸 같은데 옛날 몸이 아니고 육신은 있는 것 같은데 만져본 사람도 도마밖에 없잖아요. 몸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뭔가 씌인 것 같고 몸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분명히 몸인데 그전의 몸은 아니었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육안에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알게 된 사건이 승천사건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은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역사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안 오시겠습니까? 재림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요 장난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더 이상 재림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만들지 말고 관념화시키지 말고 철학적으로 만들지 말고 더 이상 여러 가지 말로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으신 말씀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신령한 몸을 입으신 부활하신 몸이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영으로 재림하는 것 아닙니다. 한국에 몇 년 전에 다이미 선교에서 예수님 재림 이야기를 했다가 실패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말을 바꿔서 예수님 재림했는데 공중에 재림하셨다, 영으로 재림하셨다. 여러분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환상이나 꿈으로 예수 재림을 보았다는 말은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강큰 인간들도 다 거짓말쟁이지요.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신나간 소리 하는 사람 제껴놓고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정신나간 사람이 한국에만 57명이 있습니다. 강크죠. 그런데 더 묘한 것은 예수님께서 신령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올라가시면서 내 이 몸으로 다시 온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재림을 수닥하는 정신나간 사람 앞에서 아멘을 남발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부활신앙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요 몸을 입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몸을 입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 이게요 부활신앙입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요 실제적인 시간 속에 오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고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말씀, 약속의 말씀은 또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온다, 이 육신을 입고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요 꿈에 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두 명이 말을 맞춰서 사람을 속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을 맞췄다 들어가서 경찰을 만났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말이 틀려지고 이틀이 지나면 말이 또 틀려지고 3일이 지나면요 우리 서로 말 맞췄다고 거짓말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둘이 말 맞추기도 정말 힘들죠. 그래서 신명기 보면요 살인사건을 증명할 때도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면 충분하죠. 왜 그렇습니까? 두세 사람 말 맞추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성전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감람산에 모인 남자만 513명이 한목에 봤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따라다녔던 사람이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수천 명의 여성은 다 제껴놓고 남자만 513명, 513명이 말 맞춰도 이렇게 다 못 맞추고 말 맞춘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성체는 확실하다. 이것을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남자만 513명 이상이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성체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한 구체적인 사건이었다고 기록하죠. 오늘 본문은 짧지만 보다, 본다 이 동사가요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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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다섯 번 나오죠.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직접 봤다는 말입니다. 육안으로 봤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인격과 인격이 눈과 눈이 목격할 구체적인 사건임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신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인사할 때요 평강이 중심이죠. 주님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랬지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올라가신 모습이 잔상이 남아서 생생하거든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지금 인사해볼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날로 보고 인사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확실하게 진실하게 인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다 버려놓고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했던 사람들 중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는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 이 땅의 것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으면요 부활신앙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잠시 머물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처음 믿은 대로 단순하고 순박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그들의 인사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까지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요 삶이 표시가 납니다. 은행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30평 살고 있는데 50평 넓히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에 관심을 쏟고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말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요 굉장한 사건이죠. 공중부양되고 있잖아요. 육신이 붕 떠서 하물며 그 당시에 TV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예수님 육신의 몸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부흥 떠올라가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어진다 쉴 데 없는 걱정도 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쭉 올라가니까 정신을 놓고 보는 거죠. 점점 하늘 올라가는데 너무 높이 올라간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쳐다보았을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도 정신이 없으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깨우는 소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 승천 후에도 너희들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늘만 쳐다보고 시간을 보내겠느냐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건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재림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이야기만 나오면요 만사를 제쳐놓고 하얀 소복 입고 모여가지고 홀짝홀짝 뛰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 참 많지요. 우리 한국에도 있어갖고
앞으로도 2016년 4월 30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을 하는 정신나간 사람이 또한 생기면요 거기에 현혹된 사람은 만사를 제쳐놓고 흰옷 입고 집단에서 모여서 합숙훈련하는 그런 웃기는 해프닝이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고 허망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신앙은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네 무엇하고 왔느냐, 이때까지 네가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느냐, 이걸 물으시지. 하얀 소복 입고 집단에서 집단적으로 모인 사람 너희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주님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상만 하는 것은요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일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고 어제처럼 오늘도 부지런하게 내일도 오늘처럼 부지런하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쉽습니다.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명하신 증인의 사명, 그것이 읽지 않았던 1장 8절 말씀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산부 예배를 돌아보니까요, 살아오신 날이 살아갈 날보다 더 많았던 분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언제까지 건강하고 자유롭게 네 발로 걸어다닐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사십니까? 명석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총명한 기억력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아브라함도 힘이 기진되고 이빨이 빠지고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사람 거기요 믿음의 과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늙고 병든 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한 날이 속히 가기 전에 내 발로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동안에 일할 수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성도들에게요 주님의 부활승천에서 재림까지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일 주님께서 장부에 올려놓으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유한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간엔 성도에게 일하려고 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건강할 때 달려야 할 때입니다. 건강할 때 안 달리고 늙고 힘들고 무릎에 힘이 빠졌을 때 달리면요 아무 소용 없죠. 열매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은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정신줄을 놓고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주님이 혹시 부산 소문교회 사람들아, 부산 소문교회 집사들아,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쳐다보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TV에 빠져갖고요 정신줄을 놓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 태양의 후예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이 중에도 32%가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문계 부산 서문계 암흑의 집사야 정신줄을 놓고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느냐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박 목사 입을 통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태양의 후예 보는 시간 TV를 끄면요 마태복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서 태양의 후예는요 방송 보고 재방송 보고 3방송 보고 4방송 보고 대사를 위하여 대사를 난 한국어 공부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할 시간밖에, 주님을 위해 일할 시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시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살아도요, 지나보면 다 후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걸 깊이 묵상만 해보면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내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랑에 못 이겨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는 내용인데요, 성도들의 3대 거짓말이 있답니다. 그것도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짓말. 첫 번째는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도 성경 안 읽었으면서 나는 주 뜻대로 합니다, 주의 뜻대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요,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몰라요. 이 가장 큰 거짓말 첫 번째고, 가장 큰 거짓말 두 번째는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믿기는 뭘 믿어? 이게 성도들이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고는 거짓말 두 번째랍니다. 기도 안 하면서 믿습니다. 믿는 도깨 발등지게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한 번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사랑하게 되면요, 자랑하고 싶고 못 견디지요. 남편 자랑하는 아내들 많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남편 자랑 왜 합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우리의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랑 자랑 안 하는 아내들이요, 문제 있는 아내들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남편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나의 생명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지 않으면 가슴에서 폭발할 정도의 감정, 그 감정을 잊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 안 해야지요. 성도들이 3대 거짓말이랍니다. 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이 말, 자기도 거짓말하는지 모르고 거짓말한대요. 확실한 부활신앙 위에서 오늘도 어제같이 내일도 오늘처럼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이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하나님, 허울 조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살아있는 부활신앙, 열매 맺는 부활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